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어제 전북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지만 정규직 채용과 지방세 납부액이 아주 적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부나 봉사활동 등 지역 환원 사업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북에 있는 백화점 한 곳과 대형마트 15곳의 매출액은 1조 1,900억 원이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지난 2013년보다 조금 줄었지만 2012년 이후 꾸준히 1조 원이 넘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환원 사업은 민망한 수준입니다. 매출액이 3천억 원이 넘는 백화점이 지난 2분기에 사랑의 열매와 장애인 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은 490만 원이 전부입니다. 전주 6개 대형마트 가운데 2개는 기부 금액이 한 푼도 없고 봉사활동만 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그 지역 환원이 정말 인색할 정도로 적은데요. 전북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대형 유통업체인 만큼 전북 도민을 위한 그런 지역 환원이 정말 많이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 환원에 소극적인 건 기업의 상생 윤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지역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탓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활성화와 지역 환원을 규정한 조례 제정 등이 대책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대형 유통업체가 부정한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지 우리 행정에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대형 유통업체를 현지 법인화해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고 지역업체 입점과 납품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농림부가 전남 담양 재래시장의 닭 판매점에서 AI 항원이 검출되자 전통시장의 생닭 도축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살아있는 닭을 팔고 있는 가게가 밀집해 있는 한 전통시장입니다. 대부분의 닭을 현장에서 직접 도축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전남 담양, 광주의 전통시장 안에 있는 이 같은 닭 판매점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이 같은 가금류 판매점이 AI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통시장에서의 닭 도축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위생적인 도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안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큽니다. 소비자들이 그 자리에서 도축한 닭을 선호하기 때문에 영업을 하려면 도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축을 안 하면 여기서 판매가 잘안 됩니까? 안 되지 않아. 사람이 생선 잡기 때문에 오지 절대 안 와요. 마트 천지고 뭐 들어갔어. 또 전통시장에서 닭 도축을 금지하면 닭을 공급받는 양계 농가들까지 줄줄이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붙어서 먹고 가는 국민이 많아요. 일단 농장에서 출하처가 없어져 버려요. 운송하는 중단 없어져.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소매 상인들이 없어져요. 농림부는 닭을 도축해서 요리하는 식당도 도축 금지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상인들의 생계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라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AI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활동을 강화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의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오늘과 오는 30일 축산 관련 시설을 일제히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30일까지 전통시장의 닭 판매점에 대해 AI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소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OCI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된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민 건강 영향조사와 농작물 등 환경 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환경부가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군산 OCI 공장에서 실내인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일부 직원과 주민들이 구토 증세를 보이고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지는 피해가 났습니다. OCI는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공장장을 교체하고 수백억 원을 들여
시설 보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새만금 환경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 조사와 농작물 피해 등 환경 영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크다며 지금까지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 이렇게 발표되면 우리 쪽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제 어려우면 발부를 내버리는 거죠, 교분이.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발표를 섣불리 못 해온 게 몇 번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면 맛이 거치는 것 같아요. 지난달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던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결과로 발표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미뤄진 상태가 어떻게 된 건지 주민들로서는 개요 불만족스럽고 앞으로도 이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발견되어 발표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라북도 의회는 화학사고에 대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그 공무원들과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렇게 구성을 하자는 그런 조례고요. 유해 화학물질 시급시설 설치 현황을 지역별로 알기 쉽게. OCI 군산공장의 화학물질 유출로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투명한 사후 처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마을의 유일한 진입로인 다리가 너무 낡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당장 낡은 다리를 철거하고 새로 놓아야 하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민원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30여 가구 60여 명의 주민들이 사는 농촌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들어가려면 40m 길이의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지은 지 30년이 넘은 다리는 교각 곳곳이 깎여나갔습니다. 구멍이 뚫린 곳도 있습니다. 붕괴 위험 때문에 대형 차량이 진입을 꺼리면서 주민들은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 포크레인이라든지 그 차들이 이 다리를 보고는 절대 들어올락하지 않습니다. 그래 무슨 공사를 하든 무슨 큰 물건을 들어올 때는 온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사정을 해야 되니 이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다리는 최근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형 차량이 진입할 경우 붕괴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당장 낡은 다리를 철거하고 새로 다리를 놓아야 하지만 20억 원에 이르는 신축 비용이 문제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무주군으로서는 국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막대한 건설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요. 국가 예산하고 전라북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낡은 다리 때문에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거와 재가설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경찰서는 이른바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21살 이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7살 이모 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수원과 익산 등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협박해 5차례에 걸쳐 모두 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밤 늦게까지 5에서 20mm가량 더 내린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새벽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